자, 이번에 나온 신총 중돌격 소총, 이제 AK로 이제 줄여 말하죠. 이게 발당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. 일단 희귀, 에픽, 전설 등급밖에 없고요. 데미지는 각각 44, 46, 48. 예. 전설은 아마 헤드가 한 92 정도 뜰 거예요. 예, 그 정도로 데미지 자체는 어마어마한데 이제 발사 속도가 기존의 다른 AR들보다 느리고 이제 탄창의 용량이 5발 적어졌어요. 25발로. 자,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총은 단발로 끊어 쏘는 총입니다. 연사가 안 돼요, 애초에. 총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총은 순간 화력이 기존의 스카 혹은 진짜 파랑색 AR보다 더 딸릴 수도 있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왜 순간 화력이 딸리고 연사가 안 되냐.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 총은 쏠 때마다 에임의 벌어짐이 심하며 발사 속도 자체도 느리고 에임 회복 속도도 또한 느립니다. 순간 DPS가 딸릴 수밖에 없으며 근 중거리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죠. 그렇다고 이 총을 무조건 스카가 나오면 버려야 되는 총이냐, 그것도 아니거든요. 이 총은 오히려 AK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장거리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. 단발 한 발 한 발이 세다 보니까 오히려 장거리에 있는 적들을 침착하게 한 발 한 발씩 끊었을 때 그 위력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장거리 사격을 되게 즐겨 하시고 이제 예를 들어 언덕에서 나는 탑을 쌓고 근처 오는 적들을 쳐내는 플레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AK를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근중거리나 이제 빌파할 때만큼은 스카보다 못하다는 점, 이제 상황에 따라선 근중거리에서 또 파란색이나 초록색 AR한테도 밀릴 수가 있어요. 호불호 또는 취향 차이가 극명히 갈리는 총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의 소음기 스카와는 달리 애매함 없이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총이라 이 총을 스카보다 더 선호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.